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고 확인을 해볼지 먼저 급등하는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합니다. ST큐브가 오늘 1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 과대나 폭됐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각에서 다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을 맞고 있고요. 한전산업은 반면에 1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어제는 급등하더니 오늘은 급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차장님? 우선 한전산업. 한전산업이요?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데, 우선 뭐 어제 그 폴란드 쪽에서의 수주, 거의 뭐 이제 그 전에 십몇 년 전에서의 수주 금액 이후로 최고 수주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대 뭐 이제 4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원전 관련주로서 이 상승세로 보여주었던 종목 들이 오늘은 지금 차익실현 물량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뭐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옴시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도 이제 원자력 관련주라기보다도 이런 어떤 이제 플랜트 그리고 해외 쪽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건설 쪽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떤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급락했던 상황에서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찾는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한전 산업에 대한 부분은 오늘 주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이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뭐 건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뭐 플랜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운전하고 또 정비하는 이제 용역 같은 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원래는 이제 연간으로 실적이 약간 주춤하고 작년 4분기 때 적자였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분기마다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30억까지 지금 나왔는데 우선 작년에 영업 175억을 기록했던 걸 본다고 하면은 이미 하반기 때 실적을 보면은 작년 실적 이상의 영업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지금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운영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업무를 떠나가지고 이제 첨단 어떤 ICT나 여러 신사업 쪽에서의 그런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점점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어떤 재활용 업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10% 이제 넘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한전산업 어떤 기존의 발전 용역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가치주로서도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을 때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전산업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우선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이 정도 가격에서만 좀 끝난다고 하면은 이 8,970원은 전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뭐 11,000원 왔을 때 저는 이제 또 추가적인 매수 관점 한 번 더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오늘 한 원전 관련 종목들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작됐다. 수주가 시작되고 이런 결과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원전 관련주들 다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종합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 볼까요?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자, FNF가 오늘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으로 좀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5거래일째 좀 순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어제 실적도 좋았죠.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5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SK바이오팜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요.
GI텍은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 가까이 상승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인데, 자, 이 중에선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FNF요? 우선 뭐 실적, 영업이 1,384억 작년 대비해서 이 45%까지 지금 늘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어느 정도 그 좋은 실적을 나올 거라는 좀 예상은 했지만 네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직 반영이 좀 안 됐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내수도 내수가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한 예상치 상회를 좀 이끌었는데 뭐 그거 떠나서 전 중국 쪽에서의 그 셧다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수 판매가 약간 좀 더디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FNF의 3분기 실적을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상 그 추정치를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27%까지 늘었고 지금 2020년에 어떻게 보면은 67% 는 부분을 계속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중국 쪽에서는 제가 봐도 이 연말까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나올 거로 판단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심해진 과정에서도 이 FNF의 브랜드가 좀 중국 쪽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코로나 정책 언제 중국이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더욱더 이제 이걸 풀어졌을 때의 중국 쪽에서의 법인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FNF가 그 전에 뭐 디스커버리, MLB 이쪽 브랜드력은 계속 좀 좋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테니스나 다른 여러 가지 상품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지금 가속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FNF를 의류업종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의류업종 안에서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연말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또 이제 뭐 광군제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오픈하자마자 이제 FNF의 그 브랜드들이 10위 안에 들었던 모습 본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계속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FNF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지금 19만 원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9만 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18만 원. 제가 항상 이제 목표 주가를 그 현재 가격보다 한 10% 정도, 15% 말씀드리는데 네. 이건 더욱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대로 18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NF까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면역세포 치료제 테마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T큐브를 필두로 해서 3%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 업종이 모처럼 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은 줄었지만 0.46%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은 하루 만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테마 3.6% 하락 중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철강 업종 안에서 세아베스틸 지수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철강 업종은 아직 하반기까지도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약간 물음표 달려 있어요. 네. 지금 환율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철강 업종이 원자 그 철강산이나 이런 거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환율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 직격탄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올해 여름 때는 안타깝게 이 태풍에 대한 피해까지 태풍에 대한 침수에 대한 피해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철강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뭐 저가 매수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세아베스 지주 같은 경우를 이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선 세아베스 지주 특수강 쪽에서의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철 스크랩 가격이 좀 하락 구간에 좀 있었고, 그리고 이 ASP는 좀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갔어야 됐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도 이 예상치보다 그 작년 대비 크게 좀 떨어졌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방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뭐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 됐을 때에 이 세아배설지주의 마진 부분은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강 업체의 복합적인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세아배설지주의 전 주가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고 네네.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수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세아배설지주 조금씩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철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세아배설지주를 골라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아배설지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17,550원인데 네. 지금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한번 조금씩 매수를 한번 담아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매수를 한번 발을 담근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아배설 지주까지 철강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한전산업, FNF 그리고 세아배설까지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